실망스러운 거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왜 이러지? 본사에서 이렇게 신경 안 써주면은 안 됩니다. 아, 아쉬워요. 집 팔릴까? 아, 안 됩니다 이러면. 뭐 나만 입 다문다고 뭐 이게 터질 게 안 터지나? 안녕하세요, 장희택입니다. 아우디 Q2 2020년 9월 1일 날 우리나라에 출시가 된 신상입니다. 신상인 줄 알았더니 같은 날 2020년 9월 1일 같은 날 해외에서는 아우디 Q2의 부분 변경 모델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해외에는 부분 변경 모델이 발표된 날 우리나라에는 부분 변경 이전 모델이 출시가 된 차죠. 아,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삐끄덕 하면서 뭔가 일로 이렇게 그냥 일로 딱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 아우디 코리아가 아직 이게 정상화 이거 못 올라오고 막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뭔가 이런 좀 안 풀리는 몇 가지 일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것도 뭐 아우디 코리아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2018년도 부산 모터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우디 부스에 아우디 Q2도 전시가 됐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준비는 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부터 이제 인증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게 인증이 계속 뭐 이렇게 미뤄지고 뭐 서류 보충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인증이 나서 2020년 9월 1일부터 들어왔다고 얘기는 합니다. 이게 뭐 이제 정상적인 건 아니죠. 해외에서 신차 발표 한 날 구모델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제 수입차 초창기에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야, 한국이 뭐 수입차 타봤자 뭐 얼마나 타? 몇 대나 팔겠어? 그러니까 일단 이거부터 가서 팔아봐. 이거 잘 팔면 내가 새 것도 줄게. 이런 시절이 있었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웬만한 분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요거 신모델 나온 날 우리나라는 새 차 나왔는데 헌차 좋네? 뭐 이런 얘기 다 벌써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쉴드 쳐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우디 코리아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우디 코리아가 좀 힘내서 본사에다가 야, 이렇게 하면은 한국에서 브랜드 정상화 이거 못하고 한국에서 장사 못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소비자들이 예민한데 이런 걸 갖다가 한국에서 어떻게 팔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 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분들이 되게 똑똑해요.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새 차는 이러고 사실 분들이 사실 안 계세요. 아우디 본사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본사에서 제 영상을 가져다가 보셔서 야, 한국에 이런 일이 있구나. 야, 한국 얕잡아 보면 안 되겠구나. 한국에 새 차 우선적으로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아우디 예전부터 이랬던 회사가 아니에요. 예전에는 글로벌 신차 시승 행사를 한국에서 할 정도로 아우디 코리아가 아우디 전체 글로벌에서 주목받던 나라였어요. 아우디 A6 신차 발표를 아스팔트를 직접 아우디 코리아가 다 깔아서 신차 발표를 하고 커다란 아스팔트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던 아우디가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지.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걸 했어. 게다가 디젤이야, 디젤. 소형 SUV의 이 사이즈를 디젤로 들여왔다. 팔릴까요? 디젤은 이렇게 작은 사이즈에서는 이제는 안 팔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디젤을 들여온 무슨 이유가 있을까 해가지고 하루 정도 이렇게도 몰아보고 저렇게도 몰아보고 했는데 가솔린에 더 어울리는 몸놀림입니다. 뭐 1.6L 터보나 뭐 요 정도만 됐어도 아주 재밌게 탈 수 있고 아주 몸놀림도 아주 민첩한데 디젤이 약간 좀 파워가 조금 좀 그렇고 터보렛도 조금 있고 차 자체가 가볍고 몸놀림이나 이런 거 아주 경쾌한데 엔진이 너무 묵직한 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소형 SUV는 한번 시동 걸면은 이렇게 막 장거리를 막 가거나 이런 차가 아니잖아요. 소형 SUV는 대부분 타시는 분들 보면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세요. 도시에서 짧은 거리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소형 SUV를 타시지 장거리에서 뭐 출퇴근하시고 이런 분들 소형 SUV 사용률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런 걸 딱 따져보면 당연히 가솔린 1.6L 터보나 이런 거를 가져왔었어야죠. 우리나라 인증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뻑뻑하고 가이드가 좀 딱딱하고 막 이런 거는 뭐 있다고는 해요. 예전에는 되게 좀 헐렁하던 나라였는데 요 몇 년 사이에 꽉 조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는 해. 그래도 다른 수입차 회사들 보면은 잘 맞춰가지고 잘 가져오잖아요. 약간 열등생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우등생 아우디가 왜 이러지? 본사에서 이렇게 신경 안 써주면은 안 됩니다. 그 다음 세대를 만들 때는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잘 만드는. 왜?
저 유튜버인데 뭐 자꾸 요 차 촬영하는. 이게. 예. 코엑스 여기가 또 어느새 촬영 협조를 받아가지고 와서 찍어야 되는 걸로 바뀌었나 보네. 자동차 블로그 시절부터 여기는 깨끗하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 안 받고 찍을 수 있는 데라서 오래간만에 오니까 많이 바뀌었네요. 협조를 먼저 구하지 않고 온 저희들 잘못이니 또 뭐 딴 데 가서 찍어야죠. 띠리링 띠리링. 네, 아까 그 코엑스에서 잘 끊어주셨네. 안 끊어줬으면 또 막 아우디 코리아 이게 했을 텐데. 차 얘기 이제 할게요. 차 얘기. 가격이 3,849만원, 그 다음에 4,242만원. 이렇게, 프리미엄 모델과 기본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엔진은 다 똑같아요. 2L 디젤, 150마력짜리 디젤 엔진이 들어가 있고, 아쉽게도 콰트로가 아닙니다. 사륜구동이 아니고 전륜구동이에요. 전륜구동. 아쉬워요. 서스펜션도 토션빔으로 들어와서, 토션빔. 가격도 너무 비싸. 할인 판매 또 하려고 그러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나, 뭐, 만듦새나, 도장 퀄리티, 이런 거는 정말 좋아요. 이건 아우디가 뭐 전 세계 이런 대량 생산 차 중에서는 아우디가 제일 잘한다. 만듦새나 도장 퀄리티, 디자인 좋습니다. 아우디가 요즘에 제품 구성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와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브랜드보다도 제품 구성력이나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맞게 아주 잘하던 회사였는데 요즘에 야, 사람들 바뀌고 막 그래서 그런가 해. 제품 구성이 좀 이상해. 이거 카트로 껴서 안 들어왔으면 이게 팔리겠습니까? 가솔린 터보 아니고 그냥 디젤 150마력짜리 이게 얼마나 팔릴지 좀 의문이에요. 제품 구성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빅! 이건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스포츠 디자인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모델이랑 앞범퍼나 이런 것들이 기본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멋있게 되어 있는데 다 막혀 있는 이런 거예요. LED 헤드램프 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디자인, 요거 삼각형에서 요렇게 Y자형으로 이렇게 뻗치는 요 디자인. 네, 보통 캐릭터 라인이 요렇게 접었으면 캐릭터 라인이 끝까지 연결됐었던 게 기존 차인데 요거는 Y자로 요렇게 해서 캐릭터 라인이 캐릭터 면으로 됐다가 다시 캐릭터 라인으로 됩니다. 네, 요렇게 디자인을 하면은 차가 바퀴 부분은 좀 더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앞바퀴와 뒷바퀴는 강조가 되고 옆에 몸통은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래서 비율이 좋은 자동차처럼 예, 본닛도 좀 길게 빠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는 캐릭터 라인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면의 전개라든가 이런 걸로 새로운 반향을 일으킨 라인입니다. 라인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Y자로 할 수도 있구나. 요게 2016년도에 이 디자인 처음 나왔을 때부터 아우디는 요 철판을 잘 갖고 노는 친구들이니까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해서 자동차 디자인 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었던 그런 면이에요. 요 디자인은 이 친구가 디자인 다 한 건 아닌데 예, 이 친구가 여기 디자인에 참여를 했는데 한국 사람 안드레라고 저희 과 후배. 내가 뭐 인맥이나 이런 거 뭐 과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요 디자인 잘했네 그랬는데 요 렌더링 보니까 안드레 그 사인이 이렇게 돼 있더라. 서명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참여했구나. 근데 이 친구 지금 제네시스 와 있어. 예, 요거 이제 여기저기서 많이 쓰는데 현대자동차도 요거 이제 비슷하게 많이 써서 면이 두 갈래로 갈라지고 요런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는 방법이에요. 푸조 2008 그때 막 비오는 날 막 시승하던 차 그것도 이런 비슷한 면의 전개가 있고 현대자동차도 앞으로 나올 픽업트럭이라 그러면 안 되나? 라인이 이렇게 퍼지는 거는 최근에 여러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근데 이거 자르시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자르면 내가 화낼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어제 밤새 생각을 해가지고 온 건데 디리링 디리링. 기본 모델은 요거 조금 요거 바디 칼라로 돼 있고 범퍼나 이런 것들이 좀 스포츠가 아니고 일반 디자인이고 요것도 일반 휠 들어가서 조금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실제로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자 그리고 실내도 요게 프리미엄 모델이라서 시트가 조금 좋은 게 들어가는데 시트가 조금 좋은 게 들어간 거는 여기 스포츠 시트 다리 부분이랑 여기 허리 부분을 좀 더 감싸는 요 볼스터가 좀 큰 예, 그리고 요게 아우디의 스포츠 시트는 예, 요런 디자인으로 된 가죽 시트가 들어가는데 일반 모델은 요게 이제 요 시트보다는 일반 시트가 들어갑니다. 요 정도가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일반 모델도 보진 못했는데 하여튼 한 4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고 파워트레인이나 이런 거는 한 가지로만 들어왔습니다. 가죽 시트는 가죽 시트인데 통풍 그런 거 없어요. 열선은 들어있어. 열선은 뒷좌석에는 열선도 없어요. 그 뒷좌석도 그냥 가죽 시트고 뭐 송풍구나 이런 거 없는 팔걸이도 없는
아, 상품 구성이 차는 좋아요. 네, 차는 좋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취향을 너무 고려 안 했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이런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원하시잖아요. 통풍 시트라든가 경차에도 막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1톤 트럭에도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 나라에 이런 거를 출시를 해가지고 하니 차를 팔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아우디 본사에서 좀 이렇게 하시면 한국에서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아우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경고하는 거야, 경고. 하여튼 요 만듦새나 이런 거는 정말 잘했어요. 그레이존 이렇게 거의 교과서적인 광택까지도 정말 잘 만들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정말 잘 만들었죠. 사실 전 세계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이런 그레이존이나 이런 거를 배우기 시작한 게 아우디에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90년대만 해도 사실 이런 거에 신경 써가지고 만드는 회사는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 쪽밖에 없었어요. 이런 거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딱 견고해 보이게 주물로 뭐 깎아서 만들더라도 그냥 모래 틀로 만든 그 주물이 아니고 그걸 또 뭐 가공을 한 것 같아요. 문 열다가 보면 야 문짝이 되게 든든하게 붙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트렁크 같은 것도 보면은 트렁크의 이름 마감 같은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차 만듦새는 최고다. 제 자리를 이렇게 운전하고 왔는데 뒷부분에 요 정도 넓이에요. 요 정도 넓이. 뒷좌석은 앉기에 넓은 좌석이 아니에요. 등받이 각도도 그냥 소형차 각도. 선루프 있고 뒤에 조명 있고 USB는 없고 뒤에 시가라이터 잭 더미로 된 시가라이터 잭이구나. 요거는 내가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참고로 들어두세요. 참고로. 이게 2016년도에 나온 신차입니다. 그리고 아우디가 이제 소형 SUV, 휠베이스 2.6m짜리 정도가 되는 작은 SUV는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많은 회사들이 소형 SUV 시장이 확 넓어지니까 기존에 있던 소형 차들을 약간 바닥을 높여서 아우디 A3를 가지고 Q2를 만들었습니다. 2013년도에 나왔던 A3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것저것 다듬고 몇 가지 부품들도 막 쓰고 뭐 해가지고 딱 앉으면은 이거 많이 어디서 봤던 건데 라는 부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A3에서 썼던 거 그대로 붙인 거죠. 그리고 이 대시보드의 이 겉에 이 스킨은 다 바꿨지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은 A3 것을 그대로 썼습니다. 이런 뭐 콘솔 박스나 이런 것들은 요 밑에 이 부분은 아우디 A3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품들을 그대로 쓴 것도 있어요. 네, 센터 터널도 아우디 A3에 있었던 거 그대로. 네, 이 좁은 사이즈의 컵홀더라든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거 어제 사놨. A3를 기본으로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뭐 새로운 느낌 주고 A3랑은 다른 느낌 주려고 많이 노력은 했어요. 여기 뭐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거 여기 파란 거 이런 거 막. 예, 이런 거 넣고 뭐 해가지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많이는 했는데 그래도 이런 거 버튼류, 이런 각각의 부품류 같은 것들은 그냥 A3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버튼이나 이런 거를 가져와서 새로운 디자인에다 붙이면은 사실 오리지널보다 더 잘 어울리게 붙이기가 쉽지는 않죠. 요것도 A3는 요렇게 라인이 요렇게 있는 거에 딱 붙어있는 버튼인데 조금 어색하게 붙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2013년도에 처음 나왔던 A3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서 만든 차가 2020년도에 우리한테 들어왔다. 자, 아우디 본사에서 한국 신모델 보내주셔야 돼요. 아우디 A3 신형도 빨리 우리나라에 보내주시고 이래야지 브랜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눈높이가 상당히 높고 그래요. 자동차 디자이너 하다가 유튜브 하는 사람도 한 명 있고 막 그래요. 자, 트렁크는 뭐 요 바닥판 이렇게 낮출 수도 있고 바닥판 낮출 수도 있고 바닥판 이렇게 높이 할 수도 있고 앞 시트 접으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거는 아주 절도 있게 이거 뒷부분까지도 디자인을 상당히 잘했어요.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런 건 잘했어요.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건 정말 잘했고 한 개밖에 없지만 요거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하고 막 했는데 뭐 깔끔해 보이게는 디자인은 했는데 요 정도 사이즈에 디젤 안 팔리잖아요. 이렇게 작은 차에까지 디젤 엔진은 사실 그렇게 어울리진 않아요. 그냥 가솔린 터보 엔진이 더 낫습니다. 아, 이제 시동 걸고 이거 주행을 좀 다시 찍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어제 찍어놓은 거 그냥 쓰시죠. 뒤에 서스펜션이 토션 빔이라는 거를 어제는 제가
미처 밑에 바닥까지 다 보지 않고 시승을 그냥 급하게 받자마자 막 시승을 해가지고 일단 차가 너무 밀려 있어가지고서는 급하게 찍었는데 토션빔이라서 뒤에 잡아주는 거나 이런 거는 잘 잡아줘요. 예, 일상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쇼바나 이런 것도 좋은 거 썼습니다. 그래도 토션빔이라서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승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일상도로에서만 시승을 하기 때문에 아마 토션빔의 한계까지 접해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토션빔 서스펜션입니다. 그렇다고 막 퉁퉁 튀거나 막 승차감이 아주 후질 정도로 안 좋은 저가형 서스펜션이나 그 쇼곱쇼버 같은 거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수준 이상의 세팅은 했습니다. 디리링 디리링. 폭스바겐 그룹의 전륜구동 플랫폼은 코너링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차체 골격도 튼튼하고 흠잡을 곳이 별 거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륜구동 해치백 플랫폼이에요. 네, 핸들링도 뭐 주행안전장치나 이런 것도 잘 먹고 그래서 사실 막 뾰족하게 톡 올라오는 장점도 없지만 단점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흠잡을 곳이 없다. 장점이 되게 많긴 많죠. 차체 골격이 상당히 튼튼해서 내구성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죠. 그리고 핸들링도 좋아요. 전륜구동 차인데도 주행안전장치나 이런 거를 맛깔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후륜구동 차에 못지않는 정교한 핸들링을 만들어준 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너링이 잘 돌아요. 시속 50km로 코너를 90도를 도는데도 아무 무리 없이 말끔한 홀을 그리면서 돌잖아요. 예전엔 이게 안 됐어요. 전륜구동의 구조적인 단점을 여러 가지 전자기술로 다 극복을 한 거예요. 코너링을 이렇게 돌 때도 이쪽 바퀴의 회전력과 저쪽 바퀴의 회전력이 잘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언더스티어가 나고 이랬던 것을 이것들 다 이제 맞춘 거죠. 네, 150마력에 토크가 34.7, 그리고 듀얼 클러치 변속기입니다. 7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예요. 듀얼 클러치라도 습식이 돼야 어느 정도 내구성도 좀 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건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사실 원가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로워서 낮은 엔진, 좀 배기량 낮은 엔진이나 이런 데서 쓰던 변속기긴 한데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건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이제는 많이 안 씁니다. 조금 바퀴 슬립이 생기고요. 터보랙도 약간 있었고요. 9.87초. 34.8m. 제동 거리는 잘 나오네. 제동 자세나 이런 것도 괜찮았는데 브레이크 페달이 훅 들어갔다가 브레이크 페달이 축 차오르는 그런 좀 다른 차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페달 감각이 있네요. 폭스바겐 그룹의 TDI 엔진도 효율이나 파워나 이런 거는 괜찮던 디젤 엔진인데 회전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도 많이 좋아졌어요. 9rpm에서도 되게 부드럽게 회전이 되는 편입니다. 핸들링은 정말 좋아요. 돌이 있네 여기는. 도로에 낙하물 같은 게 있으면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그냥 밟고 가셨다가 그 안에 뭔가가 또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스티로폼이겠지 했는데 진짜 콘크리트일 수도 있습니다. 63 나오는데 63, 64 뭐 이 정도. 이거 뭐 시끄러운 차는 아니에요. 시끄러운 차는 아니고 잘 만들었어요. 이 정도면 뭐 그냥 2리터 디젤 엔진 달려있는 전륜구동 소형 SUV인데 아우디 괜찮겠네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차인데 이게 구형이 들어와 가지고 괜찮은 차네 라고 손이 가다가 근데 그게 구형이래. 그래? 그 손 딱 그래도 이 정도면 가격 책정을 좀 합리적으로 좀 해주시던지. 네. 이렇게 가격표 붙여놓고 또 뭐 할인을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말씀드리기 좀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자초 지종은 있긴 있어요. 그것까지 제가 다 예민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예민하게 말씀드리는 거 사이에서 또 다른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우스갯소리 하듯이 그냥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잘 알지도 못해요. 잘 알지도 못해서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아우디 Q2 시승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인택이었습니다. 끝!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아우디 코리아 그 홍보 담당도 저랑 알고 지낸 지 뭐 벌써 몇 년이야. 영상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여기저기서 다 될 얘기들이에요. 뭐 나만 입 다문다고 뭐 이게 터질 게 안 터지나? 근데
이 앞에 대시보드 얘기까지 하면은 아우디 아 차 빌려 야 이를 자고 나 장진택한테 차 빌려줬나? 아 이 사람 어? 우리 뭐 가짜 사나이 이런데 좀 나가서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우리 부대 출신들 우리 없어진 부대 사라진 부대의 특수 요원들 네, 가짜 사나이 같은데 한번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아 저는 인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가지면 안 됩니다. 저도 말하죠. 아 인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아 그래도 학교도 들어오고 뭐 여기도 네, 아파트가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아파트가 상당히 많긴 많은데 아 공원도 되게 좋네요. 아 이 양주도 살기 되게 좋아졌구나. 뭐 이 정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양주시 홍보대사에 그런 거 하나 설치해 살기 좋은 양주로 오세요. 양주는 17만원 골든블루 미디어 오토